이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는 십자가 군병 단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며 기독교를 대한 기독교는 이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 정권, 김정은 악마 정권에 대항해야 합니다. 옳소. 세상에 이 탈북자들 보세요. 그 탈북자들 비디오 간증 들으면 눈물이 나서 못 듣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 국민을 죽이는 이 김정은에 이게 살인마지? 이게 위로입니까? 박해를 중단하라. 거기다가 이 살인마에게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털어서 석탄을 수입하며 매수하며 돈을 파주는 이 날강도 사기꾼 문재인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지금 8.15 시국 선언을 8.15 광복절로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번 이 나라를 고려 연방제로 끌고 가는 연막수를 치면 이 더불어 음란 타락당의 개헌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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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김일성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 체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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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우리는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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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지금 휴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인데 무슨 종전 선언을 합니까? 이 거짓말 연막술에 위장평화에 속는 국민들 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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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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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철수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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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우방 국가 USA and South Korea. 미국 한국. We have a, we are alliance together. 우리 연합 연합해야 된다. We rain force together.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President Trump. USA, please help South Korea. 미국이여 한국을 도와라. We want USA. 우리는 미국을 원한다. There is a USA embassy. 저기에 UN 대사관이 있다. We want USA to help, and rescue South Korea. 우리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조하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3번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교육인 NAP 이거 NAP와 차별금지법으로 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국입니다. 이 동방예의주국에서 이 동성애를 퍼뜨리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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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현 정권을 탄핵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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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해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공산주의 주사파 독재로 가는 현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훼손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재산을 지키자. 지키자. 우리는 지키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지키자. 지키자. 우리 자녀를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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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헌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은 탄핵할 수 있다. 지금 현 정권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뭘 빼느냐? 자유를 빼는 거예요. 민주 질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이 해산되는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탄핵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탄핵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민주당을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탄핵하라. 민주당을 탄핵하라. 여러분, 민주당은 탄핵받을 모든 조건이 현재 다 갖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을